개인 미디어의 확장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되는 가운데 영적 콘텐츠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는 올해로 3회째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백성예대 감성원 교수는 지난 2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학생들이 복음적 콘텐츠를 만들어 선보인다며 학내 축제지만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축제엔 영상 미디어 16작품과 애니메이션 35작품 등 모두 90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친구를 도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단편 영화부터 기존의 만화를 패러디한 작품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후배 학우들이 만든 콘텐츠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페스티벌이 성장해 나가길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